좁쌀은 작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분리하라는 거지? 물에 넣었더니 콩과 좁쌀 모두 다 가라앉고.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흔들어. 옆으로 흔들어. 같이 흔들어. 옆으로 옆으로. 콩하고 좁쌀하고 빨리 분리해서 야옹이하고 멍멍이한테 줘야 해. 야옹이, 멍멍이도 흔들라고 해. 같이 흔들어, 옆으로. 엄만 나도 흔들어. 같이 흔들어. 옆으로, 옆으로. 뭐야, 계속 흔들라고만 하고. 엄마, 옆으로 흔들라고? 이렇게? 아니다. 뭘 흔들라는 건지 알았다. 초사기가 말한 건 통을 옆으로 흔들라는 거야. 통을 흔들어줘. 옆으로 흔들어. 콩과 좁쌀이 분리될 때까지 계속 흔들어줘. 계속 옆으로 흔들어주면. 이것 봐. 콩은 위로 좁쌀은 아래로 분리됐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건 말이야. 콩은 크고 크고. 좁쌀은 차각 차각. 콩과 좁쌀을 섞으면 섞으면. 콩과 콩 사이에 틈이 있어. 옆으로 흔들면 틈 사이로 좁쌀이 내려가 내려가. 좁쌀은 점점 아래로 내려와. 콩을 점점 위로 밀어 올리지 위로. 이것이 바로 콩과 좁쌀 분리하기 어신이야.